때는 이제 밑에 그 에어선이 그 콘 돌리는 데 있잖아요. 어. 거기 펴서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 잘 세워야 되죠. 그렇죠. 내 차 제가 받고 팔고 싶다면 실시간 경매 앱인 바이카 앱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3,700여 명의 중고차 딜러들이요. 내 소중한 차를 정말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해준다고 하니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벌써 거래액이요 600억이 넘었다고 하네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차 실시간 경매 바이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0시 14분 뭐 집 빨리 내린 건가요? 저 정도면? 굉장히 약속 이행을 잘한 화주죠. 아, 약속 이행을 잘한 화주요? 네, 어제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수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네. 네, 거의 완전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맞춰서 작업을 해주셨어요. 거의 뭐 쉬지 않고 작업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이 정도면은 수작업 치고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하여튼 한 시간 동안 저희는 그 덕분에 뭐 사진도 좀 찍고 얘기도 좀 하고 좀 편안하게 쉬다가 김진님이 일당 8만원 준다 그랬을 때 가서 매달렸을 텐데. 그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아, 예전에 한번 일당 8만원 준다 그래갖고 한번 매달려서 한번 까대기 한번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웃었는데. 울 뻔했어요, 그때 진짜. 자, 이제 어제 그 신항에서 실은 부산 신항에서 그 실었던 짐을 지금 이제 가져가고 있어요. 이제 빈 컨테이너잖아요, 이제. 네네네. 빈 컨테이너를 싣고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디로 가나요, 이제? 아, 이제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아, 이때 그 8만 원 일당 받았을 때 그 모습이 있죠. 아, 8만 원 일당 받고서 이렇게 앉아. 8만 원 일당 받고 일하고 이렇게 됐구나. 아, 네. 하하. 네, 오늘도 근데 8만 원 준다고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아니에요. 안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인천 ICT로 가는 거죠? 네네네. 아하. 가서 이제 지금 싣고 있는 컨테이너가 빈 컨테이너잖아요. 네네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를 내리고 가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안에 있는 짐만 딱 내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짐만 그렇죠. 딱 내리고 이제 짐 내렸으니까 아, 이제 또 빈 컨테이너를 이거를 이제 선사에 반납을 하는 선사에 거예요. 반납. 네네. 또 여기서 이제 또 오래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인천 그 암적인 그 중심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암적인 중심부를. 아, 뭐 오늘 여기 조금 느낌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괜찮았고요. 예. 제가 그 덕분에 잠깐 그 조수석에서 김진님이 퍼스트 클래스 느낌을 한번 주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퍼스트 클래스처럼 누워있는. 정말 잠깐 자진 않았어요. 그냥 잠깐 누워있었어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저 앉았습니다. 예. 계속 지금 앉아고 있습니다. 저만 자겠습니다. 네. 저 진짜 앉았잖아요. 네, 네. 사진만 찍고 바로 철수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감성을 느껴. 네, 감성만 느꼈죠. 그래서 제가 아, 이 조수석 퍼스트 클래스 기능이 있네요. 아,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대부분 다 내리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아, 정말 쉬지 않고 땀 흘리는 모습 보고서 아, 진짜 이 세상 쉬운 일 없다. 그렇죠. 네. 저분들 출근하자마자 지금 땀 다 흘리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범벅 되는 거죠. 땀 범벅이 되셨더라고요. 출근하자마자 땀 범벅이 되신 거죠, 아침에. 그러니까 저분들은 이 컨테이너가 얼마나 반갑지 않았겠어요. 딱 출근했는데 이 차가 들어와 있어. 그렇죠. 죽었다. 네. 네. 야, 벌써 이제 아침 출근하기가 싫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몰랐겠죠. 왔는데 있었던 거잖아요, 컨테이너가. 아까 네. 컨테이너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나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너 왜 왔니?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명 그 정칭 까대기로 해갖고 저 짐을 다 내렸어요. 네. 그래서 약간 한 시간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네네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인천 ICT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 ICT가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났어요. 여기서 제가 원래는 부곡으로 들어가서 네네. 바로 퇴근을 하는 거였는데
네, 이것도 뭐 물론 부곡도 네. 그 고려라는 선사가 있어요. 게이지를 아, 취급하는 선사가 있는데 네네. 지금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수출이 좀 많아야 이 빈통들도 거기다가 이제 쟁겨놓는다고 그러죠. 네네. 네, 쌓아놓고 또 빠지면 쌓아놓고 계속 이게 로테이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수입은 들어오는데 수출이 없으니까 이제 그쵸.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아, 빈박스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용량 초과하면 넘기는 거죠, 다른 데로. 그러니까 지금 부곡 야드 거기에 꽉 찬 거예요. 꽉 차서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천으로 네, 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또 연장이 되는 연장 근무 지금 또 연장 수당 주시죠. 아, 드려야죠. 아, 제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하여튼 그래서 바로 부곡을 갔으면은 컨테이너 내리고 거기서 이제 저는 퇴근을 하는 거였는데 그건 좀 아쉽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인천 ICT 가서 바로 집 옆에 또 인천 또 제가 소속이다 네, 보니까 집을 또 옆에 두고 다시 또 부곡을 가서 네, 네. 거기서 이제 또 빈 컨테이너를 실으시나요? 네네네. 네, 네, 네. 거기서 또 이제 빈 컨테이너 실어서 네. 부산으로? 아니죠. 아산. 저희 작업장 가야 돼요. 네, 고정 거래처. 거래처 가서 또 짐 실어서 네네네. 부산. 그럼 부산 가면 한 몇 시 정도 될까요, 오늘? 뭐 대기 시간 그냥 표준으로 따졌을 때 네네. 별 저거 변수가 없다 하면은 12시 정도. 밤 12시요? 네네. 아,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게 도착하네요. 늦죠. 지금 원래는 저희가 네. 아산에서 내려가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저희. 아, 지금 원래는요? 네, 어제 그랬어. 어제 이 시간에 그랬죠. 네, 10시 네. 정도에 작업을 하고 네. 원래 10시 작업인데 조금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좀 늦어서 지금 정도에 아마 작업을 하고 있었을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7시에 만나서. 네, 근데 네. 저는 아직 반납도 못 했고 아. 인천도 갔다가 부곡도 왔다가 통도 픽업을 해야 되고 아하. 또 아산 그 공단까지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어제 그 벤츠 타시는 분은 오늘 아침 7시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나요? 일찍 들어가서 내리고. 예. 그래서 이 올라오는 거는 네네. 일찍 들어오는 거를 일찍 들어가는 거를 선호를 하려고 해요. 아, 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좀 빠르고 수월하니까. 그 대신 그 잠은 좀 많이 못 주무시고 또. 그렇죠. 그런 그 이게 좀 있죠. 나눠지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네요. 저희도 지금 다시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 한 10시 21분 한 1시간만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인천까지도 네네네. 네, 1시간 걸리고 저는 예상 퇴근 시간 한 2시에서 3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도 예상 퇴근 시간 그 정도 어느 정도 보시나요? 네. 그 정도 예상해 2시에서 3시 정도 네. 부지런히 움직여 봐야죠. 아, 예. 아, 그거보다 더 늦을 수도 있나요? 그거보다 편차 1시간 정도? 아하.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정확히 거의 48시간을 그러면 잘하면 탈 수도 있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아, 1박 2일 풀로 채웠네요. 그렇죠.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아, 48시간은 아니죠. 그렇죠. 내일 아침 7시가 돼야 48시간이니까. 아, 그렇죠. 네. 48시간은 아니고, 36시간 정도를 이제 풀로 타고 있는데, 야, 지금 36시간을, 타야 된다. 아, 집에 가고 싶네요. 아, 어제 그, 북한에서 바로 뒤에 거기가 부산항 역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KTX를 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농담입니다. 또, 아, 의리가 있지. 또 제가 어떻게 또, 그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또 길이 막히거나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네. 이런 날 조금 안 좋을 수 있네요. 금요일 날에. 최대한 그,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네. 경부 영동 고속도로 이런 거 피해서 다녀야죠. 그럼 길 많이 막히고 할 때 국도로 좀 다니시나요? 그 길 막힐 때 위주로 그 티맵을 많이 활용을 해요. 네,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그래도 요 정도면은 밀고 가도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제가 주로 가는 고속도로 이용하고 네네. 이거는 뭐 밀고 나갈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우회도 좀 하고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ICT 들어가면 꿈을 가졌던 분 한 30%가 날아가지 않으실까. 아, 왜요? 거기 뭔가 좀 있죠 지금 거기에도 지금. 네, 뭔가 많죠 거기가요. 네. 왜요 컨테이너
내리는 거에 좀 오래 기다릴 수가 있나요? 흔히들 돋대기 시작이라고 그러죠. 아, 부엌보다 더한가요? 네네. 아, 부엌보다 더해요? 부엌보다 심하죠. 부엌보다 더한 데가 있어요? 부엌은 그래도 로테이션은 차가 어느 정도 빠지고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집중이 돼도 네네 많이 이렇게 도는 스타일인데 네, ICT는 그냥 그대로 멈춰라시죠. 아, 갑자기 졸려지네. 네. 일단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가시는 게. 내려놨어요? 지금 뭔가 지금 딱 느낌이 아까 한 3시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렇게 설레설레 저으시길래 아 3시는 안 되겠구나. 일단은 그럼 오늘 부산 가면 12시라고요? 그럼 한 12시 정도 되면은 제 계획대로 아유 더 늦을 수도 잠 안 자고 또 바로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스케줄 이제 올라오는 스케줄을 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차기다 토요일날도 공장 묻는 데가 있으니까 네. 토요일 차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거 아니면 뭐 차도 뭐 한 30분? 1시간?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월차를 주신다 하면은 월차를 준다 하면 좀 더 멋있다 그냥 네, 많이 자고 오는 거죠. 어차피 어. 집에서 자나 차에서 자나 그쵸 그쵸 네. 어. 그게 그거니까 그럼 토요일 차기나요? 월 차기나요? 나중에 다음 주 일하려는 거 늦을 때는 월차기 낫죠. 아, 늦을 때는 네, 월차기. 그런, 그, 토요일에 시간 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아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알람 몇 개에 맞춰놓고 자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담감이 없으니까. 아. 내가 일어나는 대로 그냥 집으로 바로 가면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월차기면은 어차피 월요일 아침에 공장을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하. 월요일 도착분. 네네. 부곡에 가서. 여러분 뭐 지금 느낌 나쁘진 않은데요. 저 또 ICT 또 저와 함께 가면 또 그곳이 또 어제 북한군 같은 기적이 아,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요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아 무조건 나쁘죠. 네 아들이 잘 맞으면 어저께 같이 뭐 바로. 아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제자리에서 장비가 네. 내리고 있으면은 바로 저도 그냥 묻어가기 가능한 거죠. 아하. 네. 뭐 묻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피곤하네요. 아, 그렇죠. 네. 저도 체력이 되게 좋은 편인데, 아, 피곤하네요. 아, 이제 머리도 이렇게 되고, 어제 그래도 좀 잤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아, 그렇죠. 네. 이제부터 카메라를 켜고 전 자겠습니다. 아. 옆에 있으니까 이거 잠도 못 자겠고 이거 힘드네. 아 안 되겠다. 스포츠를 해야지. 먹으면서 가야죠. 뭐. 아 그렇죠. 어, 당 충전하시죠. 아, 예. 아, 아. 오 터널에 코너진 데서 이렇게 갑자기 선보이면 야 와우 저 앞에까지 쫙 막혀 있는데요. 안 돼. 안돼 갑자기 차가 확 막혔어요. 아 이거 뭔가요. 자겠다 그랬더니 바로 또 이런 또 야 이거 차인가요 지금? 사고도 난 것 같고요. 아 방금 사고 난 것 같아요. 아 아니네요. 공사도 좀 하는 것 같고 앞에 아 앞에 난리가 났네요. 절대 안 비켜주는데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 앞에 가서 멈춰주는 어,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네, 사고가 일단. 와, 다행이네요. 사고 난 뒤에 바로 안 비켜서. 근데 이 후속 조치를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지금. 짐이 실려있었으면 저도 좀 위험했을 거예요. 어, 그렇게요. 네, 사고가 심하게 났겠네요. 와. 어, 가스 싣고 있는 차인 것 같은데. 와. 몇중 충돌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어, 터널에서 이렇게 사고 나는 거는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앞에 또 막힌다는 거. 저것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네, 저것 때문에 밀려서 쓰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우, 방금 좀 위험한 케이스였어요. 그죠? 네네.
아, 차가 엄청 막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퇴근 시간이 또 30분 내지 1시간이 또 연장되는. 아. 집에 가고 싶다. 아,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저 보고 싶은, 아, 우리 딸은 보고 싶어요. 아, 우리 딸은 보고 싶어요. 그거죠. 네. 네. 딸은 정말 보고 싶어요.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네네. 이제 출혈아 사고도 많이 봐요. 아, 출혈아 사고요? 네, 막 이게 뒤집혀져 있는 거. 어. 분명히 나를 추월해서 갔던 차인데, 아. 앞에 가면은 막 뒤집어서 막 박살나 있고, 막 김 모락모락 나 있고, 막 그러면은 정말 운전하면서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막 이게 손 떨면서 갔어요. 진짜 무서워가지고. 아. 겁이 나가지고. 아, 출혈아 사고 보면 특히 더 그럴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남일 같지가 않으니까. 그쵸. 깜빡 졸았는데 1차선 분명히 달리고 있었는데 눈 딱 떠보니까 3차선에 있고. 뭐 그렇죠. 네. 저는요. 굉장히 되게 졸음 운전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졸음 운전. 내가 사고 나는지 모르고 사고 나는 것 때문에 사망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러니까 내 몸이 대비를 못한다잖아요. 아, 네. 네. 지금 이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도로 처음 타보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꾸 불안하게. 너무 새 도로잖아요, 지금. 네. 너무 한적해가지고. 그러네요. 그거 진짜 별로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진짜 네. 도로인 것 같은데. 저희 이런 도로 좋아하거든요. 아.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도로일수록 차들이 잘 안 다녀요. 모르니까. 네. 그죠? 아무리 내비가 가르쳐줘도 저희 본조 있으신 분들은 꼭 아는 길로만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움직였던 걸 지도로 이렇게 그려보면, 와,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참. 동해 쪽으로 가서 한번 찍고 오고는 싶네요. 뭐, 이제는 뭐 동해 쪽도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고, 가다 보면 뭐. 동해 쪽이요? 어떻게 보면 동해 쪽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아. 보는 풍경이 틀리니까. 그쵸, 그쵸. 해안도로가 또 잘 낮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27시간째 지금 타고 있네요. 27시간째 타고 있고, 김준님 운전하고 계시고, 중간에 뭐 잠깐 뭐 쉬는 시간, 잠자고 뭐 해서 한 5시간 정도 빼고, 네. 5시간, 한 4시간 반, 5시간 빼고, 네. 아, 뭐 괜찮으세요, 지금? 저희는. 네. 일상 해왔던 일이니까. 네. 27시간이라 그러니까. 네. 제 대표님을 감금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짐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제 꼬라지가 이러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이거. 그리고서 어디 가지도 못해요, 이제. 네. 뭐, 자, 여기서 뭐 살짝 우리 한번 공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김진님 한 달에 한 얼마 보세요? 그냥 뭐 공개할 수준 약 그냥 비슷하게만 공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매출은 네.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1500에서 한 1800 조금 안 되게 1500에서 1800 1700 정도, 1700 정도. 근데 아까 보니까 한 번에 막 그 쿠카에서 한 800만 원 뭐 나가고 그러던데. 네, 저번 달에는 지출이 많았어요. 아. 네, 타이어도 터져가지고 뭐 한 돈 100만 원. 아. 출장 불러서 타이어도 갈고. 뭐 이것저것 뭐 기름 유류비라든지 도로비. 그렇죠. 지금 1500, 1700 들으신 분들 와 했죠. 다시 막 또 카탈로그 넘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만차 살까 또 보고 계실 건데.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핵심 요약. 어, 이제부터 저희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지출이 되는 네. 돈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먼저 가장 먼저 들어가는 돈이 이 차의 할부예요. 그죠? 네, 네. 보통 할부를 한 5년에서 6년 정도 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준님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준님 한 달에 얼마 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00, 한 20만 원 조금 넘어요. 420, 저 샤시 할부까지, 샤시 할부까지 네. 합쳐서. 다 해서. 네, 그래서. 그러면 450으로 잡을게요. 네네. 네, 450이 일단은 거기서 무조건 월에 내가 건들지도 못하고 나가는 돈이 무조건 네, 그렇죠. 차의 할부금. 여러분들 뭐 일반 승용차 할부 리스 뭐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450이 뭐 6년 동안 나가네요. 그렇죠. 네, 6년 샤시는, 동안. 샤시는 5년이고요. 샤시는 5년. 네. 네네. 샤시가 얼마예요, 저거? 신차 샤시가? 어, 원래 저 금액이 5천만 원 넘을 거예요. 샤시 5천이에요? 아, 5,600 정도. 저게 뭐 와부크 들어가고 좀 좋잖아요 지금. 제 거는 거의, 네, 거의 이 최상 버전. 네, 이
자정대 피팅에다가 이 옵티링크 프로그램이 넣어진 차가 몇 대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뒤에 테일가드라든가. 네네. 테일가드라고 하면 뭐 뒤에 후방 센서. 네네. 자동 브레이크. 네. 뭐 여러분 뭐 이런 거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시죠? 왜 차랑 샤시 소개 안 해줘? 영상 보십시오. 김진님과 하루 종일 차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이 R730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시가 한 5천. 차 가격이 이제 신차 가격이 얼마죠? 2억 4천 50. 2억 4천 50. 네. 그럼 3억이에요. 네, 그렇죠. 얼추. 그래서 한 달에 450만 원이 샤시와 이 헤드 값으로 네네. 이제 그 할부가 나가요.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다음 이것만 있냐? 아니죠. 기름 떼워야지 움직이잖아요. 네. 기름은 기름값은 기름값이 이게 지금 약간 지금 저희가 아까 저희가 는 데가 1,300원대지만 서울 도심권에 뭐 이런 데서 1,500원대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게 한 달에 얼마입니까? 유류비가. 저희가 평균으로 넣는 유류대는 일단 4,308리터 보조금 나오는 걸 다 떼고요. 네. 뭐 추가로 기름이 모자라니까 4,308리터 그 유료보조금 나오는 거 다 떼면은 유료보조금이 정확히 뭐 어떻게 나와요? 그거 잠깐만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는 네. 1리터가 1,360원 뭐 80원 네, 저번에 뭐 이런 저희가 식으로 놓잖아요 저희가 중요한 데가 1,365원인가 그랬어요. 1리터에 그 나라에서 보조를 해준 게 있어요. 네. 유가 보조를. 유가 보조를. 네, 1리터에 345원 정도씩. 아, 1리터에 345원 정도씩만? 네네. 그러면은, 아. 4,308리터를 떼는 동안은, 네. 1,000원 조금 넘는 금액에 기름을 주유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오른 가격에 300 얼마가 빠지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다면은, 4,800 몇 리터에만 뭐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해당이 되는 거죠. 저희 된다. 이 트레일러, 뭐 25톤 이상, 뭐 톤수로 유료 보조 들어오는 것도 네. 다 틀린데, 좀, 저, 그, 작은 톤수의 차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네. 그럼 한 달에 몇 리터를 떼세요? 유가 보조를 받는 기름 외에 한 몇 리터를 더 넣었어요? 한 500에서 1000리터. 아, 500에서 1000리터 정도는? 네. 500에서 1000리터는 이제 주유소에 이제 책정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 넣어요. 그대로 넣는 거죠, 저거.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주유소에서 아예 할인을 하고서 계산을 하시나요? 아, 그 처음에 저희 영업용 네. 사업자를 내고 하면은 네. 이제 그 관할 구청에다가 네네. 그 화물복지 카드를 신청을 해요. 네네. 화물복지 카드는 이제 지자체 승인을 거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네네. 그 복지 카드는 각 카드사마다 거의 다 있어요. 뭐 네네.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뭐 이런데 네. 각 그 차 번호가 이제 찍힌 그런 카드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 카드를 긁으면은 현장에서 바로 공제를 해주고 카드 현장에서 네, 카드값으로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아하. 그 유가보조 지원되는 금액을 지우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그런 건 유류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유가보조 받는 거 빼고 이제 본인 지갑에서 나가는 거니. 아 유가보조 빼고 제가 그러니까 생기름을 뗀다 그러죠? 네. 아, 이거 보조금 해당 받는 거 말고 이제 본인 이제 기름값 나가는 거. 네,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아, 아니 전체 기름값이. 아, 전체 기름값. 네, 한 달에. 네. 그냥 토탈 기름값. 토탈 기름값. 한, 뭐 매출 대비해서 말해야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가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는 한 500은 넘어요. 요즘에. 요즘에는 한 550. 기름값이 넘어서 550까지. 네. 그럼 네. 아까 450에 550을 더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그냥 딱 그냥 고정적으로 그냥 나가는데 여기에서 또 톨비가 있잖아요. 톨비가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좀 탕수가 많기 때문에 네. 한 100에서 한 120 정도. 100에서 120. 여기서 그럼 이걸 100으로 잡을게요. 네네. 1,100이죠 이제.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보험료 들어가고요. 아유 보험료 들어가죠. 개별 화물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안 쓰시겠지만 네네. 대부분 차들이 다 지입차이기 때문에 네네. 그 지임료 들어가고요. 지임료 들어가죠. 네네 그렇게 뭐 보험료 지임료 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보시고 아하.
그러다가 뭐 타이어에도 저번 달처럼 뽀카나 나면 그냥 100만원, 한 짝에 100만원. 네네네네.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얼추 한 1500으로 이제 매출을 1500에서 1700 잡았을 때 1100만원은 그냥 무조건 그냥 나가는 돈이에요. 1100은요 지금. 네네. 그럼 그 다음 비용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그 1100은 무조건 나가고 거기에서 뭐 나가고 책대고 폭대고 뭐하고 밥 먹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네, 저희 그 한 달 경비 네. 한 100만원도 잡아야죠. 경비도 100만원 잡아야 되죠. 네. 네. 휴게소에서 밥 여기 식대가 9,000원이더라고 비빔밥. 네네. 깜짝 아무리 안 먹는다 해도 네. 이게 끼니를 걸렀다고 굶지는 않아요. 네네. 그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샌드위치도 사 먹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네. 밥 한 끼 먹는 금액보다 음료수 한두 개, 커피 한두 개, 뭐 샌드위치, 주먹밥 이렇게 먹는 게 더 비싸요. 당연히 더 비싸죠. 네. 네. 밥보다 햄버거 먹으면 더 비싸요. 요즘 버거킹 네. 햄버거가 9,000원, 8,000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빼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이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진짜 순수익이 되는 건데 그게 아까 1,700만원 들었을 때와 또 여러분도 확 다르죠. 그래서 와 네. 기름값과 톨비와 그다음에 차량 할부 이거를 이제 빼고 뭐 좀 차량 또 수리가 고장나고 오일 갈고 뭐 이런 네.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타야 소모품이죠. 또 차량에는 소모품이 많아요. 그죠? 그럼요. 차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뭐야 그 전에 전편에 나왔던 그 동생 있잖아요. 네네. S650. 네. 고속도로 달리다가 네. 어두울 때 달리다가 뭐를 밟았는데 아 그분이요? 용진 씨요? 네. 그냥 소리가 그냥 탕 하고 났는데 네. 뭐지 하고 좀 가니까 계기판에 AD블루 요소수 경고등이 떠요. 경고등이 보충하라고. 네. 이상하다 해서 내렸더니 스프링같이 그 탄스프링같은 그 날카로운 그 철이 요소통을 찌른 거예요. 오. 네. 그거는 누구한테 하시는도 못해요. 와, 그쵸. 아, 요번에 신형차가? 네. 아, 정말요? 네. 다행히 사무실 형님, 네. 그 형님이 그 용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좀 이렇게 돌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메꿔놓긴 했는데, 그 요소통 견적이 제 그 얘기도 그럼 120만 원인가 그래요. 통만. 네. 그러면은 그런 건 누구한테 하시는도 못해요. 네. 그런다고, 뭐 헌차라서, 아, 요 정도는 당연히 고장이 나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감안을 한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차, 새 차인데, SUV. 그냥, 예,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120만원 툭 던진 거예요, 그냥. 예. 야, 나 돈이, 와, 예, 이거... 돈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뭐, 굳이 하자면은, 그냥 120만원짜리 껌 하나, 껌도 아니죠. 껌 사고 싶다 얘기하죠, 예. 다들. 근데 이거 떡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그냥 120만원이면. 그냥 버린 거예요, 120만원. 그냥 한 달 월급이신 분들도 있으시죠. 네. 뭐 월급이 아니라 알바 비용. 다행히 네, 120만 원을 주고서 고치진 않았어요. 아하. 그 메꿔져가지고. 아 다행이네. 예. 네. 그렇지만 메꿔졌지만 내 차 아직 새 차인데. 그렇죠. 그리고 아유. 거기서 이제 세지 말라는 거 먹고 나중에 아유. 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겨울이 되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돌발 변수가 생겨요. 진짜 운전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네. 아스팔트만 타고 가다가 휴게소 딱 들어가는데 타이어가 올라왔어요. 네. 억울해서 미쉐린 쪽에다가 미쉐린 타이어예요, 다. 다 미쉐린 타이어. 네, 지금 돌 10장, 16장이죠. 싱글이니까. 네. 16장이 다 미쉐린이에요. 올 미쉐린이에요. 네, 타이어 그 트레드면이 올라왔어요. 네. 재생 타이어 낀 거 마냥. 네. 너무 억울해가지고. 미쉐린에 의뢰까지 했어요. 왜 이러냐? 예, 네, 분석 좀 해달라고. 예. 네. 결국에는 보상 못 받고. 보상 못 받고. 예, 네, 일부 영업용 보상 조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거의 출장비랑 해서 돈 100만원 또 들어가고. 하하. 예. 네, 새 차라고 돈 안 들어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새 차도 돈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아, 하여튼 뭐 이렇게 돈도. 어디서 들어갈지 모르고 가다가 저 창문 열고 120만원 던진 거 같은 네. 일들도 벌어지고 네. 월 매출이나 뭐 고정비용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그 처음 만나는 그 상용차 기사님들과 그러니까 대표님들에게는 이걸 안 물어봐. 이게 좀 신뢰 같아서 예민한 부분. 네, 그렇죠. 예민하고 신뢰도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김진님이랑 저랑은 좀 오늘 같이 또 잠도 잔 사이고 하니까. 아 그렇죠. 서로의 알몸을 봤습니다. 네, 서로의 알몸도 아... 보고 샤워도 같이 한 사이니까. 네. 그, 뭐, 감히 한번 제가 뭐 살짝 물어봤는데요. 그나마 또 김진님은 일을 정말 열심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매출이 나와요. 네. 그쵸? 네.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세요, 김진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네. 나는 더 열심히 하면 2천을 찍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사람 그때 되면 죽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제도 그런 거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그런 거는 이제 안 물어봤어요 김진님한테요 일부러. 왜냐면은 운전하다가 이제 그런 거 대답하기 좀 그럴 거라서 저랑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 한번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풀리셨겠죠. 네. 그렇게 됐고요. 저 매출은 얼마냐면요 이것저것 다 뛰고 450%.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카 앱 좀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바이카가 잘 돼야 제 월급이 올라가고. 지금 연안부도 이제 거의 한 시간 만에 또 왔어요. 그죠? 정말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고. 네. 차가 안 막혀서 금방 왔고. 저희가 아까 신나게 그 얘기를 좀 해드렸는 거에 좀 빠진 게 있네요. 크게. 여러분들도 이제 또 여기서 또 억소리 나는 또 차값에 우리가 또 그 번호판 가격을 얘기 안 했네. 네, 영업용 번호판. 네네. 노란색, 그죠? 아. 이 일을 하려면은. 그쵸. 네, 무조건 영업용 번호판을 잡아야 돼요. 노란 번호판이죠? 네, 노란 번호판. 네. 네, 번호판 비용이 이제, 지입 차량. 네네. 임대 번호판이죠? 네. 주인이 있는 거를, 임대해서, 다는. 그니까, 번호판 가격이, 한 3,500. 그니까, 차량 가격에 번호판 가격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왜냐면 어차피 차를 움직이려면 번호판이, 차량, 내 일을 하려면 번호판이 있어야 되네. 차량 가격 플러스 번호판. 플러스 샤시. 샤시는 헤드 번호판에 하나 따라와요. 아, 헤드 번호판에 따라와요? 네. 그럼 상관없네요. 네. 네. 그리고, 네. 플러스, 시등록세. 시등록세는 얼마 정도나? 시등록세 같은 경우 한 1,200 정도 들어가죠. 1,200 정도? 1,100, 1,200 정도 들어가서 아. 앞뒤 해가지고 다 해서. 아, 저 샤시도 시등록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샤시도? 네네. 근데 1,200만 원이요? 다 합쳐서?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차량이 보면은 이렇게 같이 붙여서 그냥 굴절된다 그래가지고 한 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저희도 어머니 두 대. 자동차 등록증도 두 개. 네네네. 그 대신 견인차, 피견인차. 피견인차는 이제 동력이 없는 차.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두 대가 나온 건 어쨌든. 이걸 한 대로 보면 안 된다. 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 차를 보고 꿈을 키우셨다고 하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접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만 보았다면? 네.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뭐 저나 뭐 같은 동료들이나 다 지금 캐피탈을 붙고 있잖아요. 네. 아프거나 이러면은 그런 말을 해요. 넌 네 맘대로 아파서도 안 돼. 아. 캐피탈 허락받고 아파.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요, 진짜로. 그렇죠. 네. 아. 캐피탈 허락받고 아파야 돼, 진짜. 네, 상용차는 다 보증이 들어갑니다. 아, 이거 다 보증이 들어가요? 네, 물론 뭐, 경력이 좋고, 뭐, 신용이 좋고, 뭐, 재산세를 내고, 뭐, 이렇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혼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보증인이 들어가야지 차를 주고 보증인을 넣는다는 것 자체는 캐피탈에서 나도 못 믿어. 네네. 너가 잘못했을 때 나는 너네 가정을 박살낼 거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네. 보증 제도도 친척? 아니 친척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지 직계가족? 네. 네, 뭐 이런 수준에서만 받아주니까 오. 차가 잘못되면은 가정이 망가지는 건 고대되고 네, 엄청난 적이 오죠. 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걸 또 뭘 적어야 되나요? 또 반출증? 네. 이게 뭐예요? 반입증 하나 써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써야 되는 거. 인천 신항은 부산 신항은 약간 좀
어? 온라인으로 좀 되는 거 같고, 그죠? 네. 어. 40비트 하이. 이런 거 아니. 색깔 지금 편이면 안 되지. 그리고 서울형도 가까운데. 네, 선사 KMD. 이걸 적어서 내는 거예요, 직접? 또 사무실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는? 부곡처럼? 아니요, 내려서 검사 받고, 네. 그, 이 용지에다 사인을 받고, 네. 그 들어가면서 게이트에다가. 아, 부곡은 막 사무실 들어가는 거예요. 딱 보이네요, 저기 대표님네 집. 저기 집 보여요. 아, 아 저기 집이 보이네요, 진짜. 아, 송도가 보이네요, 아, 여기. 아. 여기, 아, 저기 건너가 송도네요. 집이 보이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다시 또 집을 앞에 두고 부곡을 가야 되네요. 아, 저 앞에 집이네요, 진짜, 송도네요.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런 고민 하시죠? 이럴 때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카링 앱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6만여 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과 제휴해서요 내 차의 수리비용을 견적 내줍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그렇다면 카링 앱을 믿고 함께 하시죠.